안녕하세요, 선입니다. 다음에 전자 제품의 특성을 연결해 보세요. 세탁기, 건조. 한국에서 세탁기와 건조기가 따로따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건조기, 건조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탁기는 헹굼, 가습기, 습도 조절, 전자레인지, 해동이나 간편 요리, 에어컨, 냉방. 1번. 다음에 전자 제품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김치 냉장고, 디지털 카메라, 로봇 청소기, 전기 밥솥, 전기 장판, 제습기, HD 텔레비전, 스팀 다리미, 공기청정기. 다시 한번 읽을까요? 김치 냉장고, 디지털 카메라, 로봇 청소기, 전기 밥솥, 전기 장판, 제습기, HD 텔레비전. 스팀 다리미, 공기청정기, 어휘와 표현, 작동 방법 1. 켜다, 켜요. 끄다, 꺼요. 켜다, 끄다, 반대말이에요. 누르다. 누르다는 눌러요. 모르다, 몰라요. 누르다, 눌러요. 를, irregular case. 맞추다. 설정하다. 맞추다, 설정하다. 같은 말이에요. set up. 조절하다, 꽂다, 빼다, 꽂다, 빼다, 반대말이에요. 돌리다, 충전하다, 충전기. 같이 읽어요. 켜다, 끄다, 누르다, 맞추다, 설정하다, 조절하다. 꽂다, 빼다, 돌리다,
충전하다. 문법, 동사, 으면 되다. It means it'll be okay or it'll be no problem if you do something. 1번, 이거 고장 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서비스 센터에 가지고 가면 돼. 2번, 배터리를 바꾸면 된다. 3번, 사용 설명서를 한 번만 읽으면 돼요. 1번, 이 밥솥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고 취사 버튼을 누르면 돼요. 1번, 이 밥솥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고 취사 버튼을 누르다. 누르면 돼요. 동사, 으면 되다. 2번, 3번, 4번 해보세요. 2번, 컴퓨터가 고장 난 것 같은데 어디로 전화를 하다. 전화를 하면 돼요? 전화를 하면 될까요? 전화를 하면 됩니까? 다 괜찮아요.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 보세요. 3번, 이 배터리는 어떻게 충전해요? 충전기에 꽂다. 꽂으면 됩니다. 꽂으면 돼요. 꽂으면 될 거예요. 다 괜찮아요. 4번, 시청에 어떻게 가요? 세종학당 앞에서 10번 버스를 타다. 버스를 타면 될 거예요. 버스를 타면 됩니다. 버스를 타면 돼요. 다 괜찮아요. 대화 1. 책을 보지 말고 들어보세요. 13과 전자제품. 대화 1. 핸드폰 새로 샀어요? 제 거랑 같은 모델이네요. 네. 이게 최신형이라서 샀는데 아직 익숙하지가 않네요. 여기 문자 메시지 글씨를 크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 왼쪽에 긴 버튼 있죠? 그 버튼 윗부분을 누르면 돼요. 아, 그렇군요. 알람 맞추는 방법도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거요? 시계 버튼을 누르고 알람을 추가해서 원하는 시간을 설정하면 돼요. 아, 이렇게요? 고마워요, 민수 씨. 1번, 핸드폰에서 문자 메시지 글씨를 크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2번, 핸드폰에서 알람을 어떻게 맞춰요? 다시 듣고 써보세요. 13과 전자제품. 대화 1. 핸드폰 새로 샀어요? 제 거랑 같은 모델이네요. 네. 이게 최신형이라서 샀는데 아직 익숙하지가 않네요. 여기 문자 메시지 글씨를 크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 왼쪽에 긴 버튼 있죠? 그 버튼 윗부분을 누르면 돼요. 아, 그렇군요.
알람 맞추는 방법도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거요? 시계 버튼을 누르고 알람을 추가해서 원하는 시간을 설정하면 돼요. 아, 이렇게요? 고마워요, 민수 씨. 1번. 핸드폰에서 문자 메시지 글씨를 크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핸드폰 왼쪽 긴 버튼 윗부분을 누르면 돼요. 2번. 핸드폰에서 알람을 어떻게 맞춰요? 시계 버튼을 누르고 알람을 추가해서 원하는 시간을 설정하면 돼요. 책을 보세요. 핸드폰 새로 샀어요? 핸드폰, 휴대폰, 휴대전화 다 같은 말이에요. 제 거랑 같은 모델이네요. 네, 이게 최신형이라서 샀는데 아직 익숙하지가 않네요. 여기 문자 메시지 글씨를 크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 왼쪽에 긴 버튼 있지요? 그 버튼 윗부분을 누르면 돼요. 아, 그렇군요. 알람 맞추는 방법도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거요? 시계 버튼을 누르고 알람을 추가해서 원하는 시간을 설정하면 돼요. 아, 이렇게요? 고마워요, 민수 씨. 같이 읽어요. 듣고 따라 읽어보세요. 핸드폰 새로 샀어요? 제 거랑 같은 모델이네요. 네, 이게 최신형이라서 샀는데 아직 익숙하지가 않네요. 여기 문자 메시지 글씨를 크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 왼쪽에 긴 버튼 있지요? 그 버튼 윗부분을 누르면 돼요. 아, 그렇군요. 알람 맞추는 방법도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거요? 시계 버튼을 누르고 알람을 추가해서 원하는 시간을 설정하면 돼요. 아, 이렇게요? 고마워요, 민수 씨.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